네, 지난 몇 년 동안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선배로서 외곽에서 국정원이 문제된 것, 특히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에 가까운 행각에 대해서 쭉 보셨을 텐데요. 이 시리즈를 제가 쭉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무리가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본다는 게 진상규명을 포함하는 거죠? 진상을 알아야죠. 네. 알아서, 예. 그게 시작이 되겠죠. 시간순으로 2011년도 박원순 제안문건 그리고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문건, 지금 현재도 국정원은 국정원 작성 문서가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미 실행이 된 정황도 보이고, 특히 보수단체 집회를 관리한 것도 보이고, 정경련에 돈을 청구를 한 의혹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행 정황까지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됐던 건 댓글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소상하게 잘 아시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댓글 사건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일단 뭐 수사와 재판으로 대개 지금까지 원장들이 피해왔지만은 사실은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징계받지 않았고, 럭셔리 유배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에서 지난 몇 년 동안을 호화스럽게 지냈고, 심지어는 제가 2015년에 뉴욕 현지에 가서 이것을 폭로를 했는데도 보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조차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제가 일단 개탄하면서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공판도 공판이지만은 김모 직원, 셀프 감금을 한 김모 직원의 고발로 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명예훼손권도 제소가 돼 있고요. 국정원은 오유 운영자한테도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이것도 같이 봐주시고요. 이게 말이 안 되면은 민사소송은 그만두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깊이 살펴보고 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좌익 교수 얘기도 쭉 아시잖아요. 네. 네, 이 사람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면 바로 국정원의 징계 소청 심사 절차에 들어갈 텐데, 이것까지도 저는 만약에 이분을 가볍게 다룬다면은 국정원은 전혀 반성을 할 수 없는 조직으로 구제불능의 조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 있죠. 남북정상회담록 무단 유출 공개.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남북정상회담에는 서 차장으로서 관여를 하신 사건 아닙니까? 네. 정상회담록 공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뭐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북 분야에라 어떤 정상회담록도 가장 국가 차원의 높은 비밀로 분류해서 보관하는 것이, 그것이 상례고 또 당연한 뭐 네.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이 일반에 공개됐다는 것은 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 문서는 공개되지만 정상회담록이 공개된 것은 근대 외교가 시작된 이후 내지는 사망 오제 이후에 정상회담록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고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회담록이 청와대에 몇 번 대출인지 유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정황이 있거든요. 이것도 함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췌본이 만들어지고 발췌본이 또 회람이 된 경위도 함께 조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관련된 사항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전직이라 하더라도 원장을 포함해서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 국정원 내규나 관련되는 규정에 어긋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개인 사찰건도 아시죠? 이 연루된 국정원 송모 정보관이라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초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외국 공문서 위조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 내부 부분은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좀 같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 국정원 대공수사에 개혁을 해야 된다면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및 언론 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원장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저희들이 듣질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그리고 그 휴대폰 사찰 의혹하고 담당 임과장 사망 사건 기억하시죠? 네. 자료 제출을 거부해가지고 사실 진상규명에 들어가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이상한 건 직원 일동의 성명서가 나온 부분입니다. 국정원이 아무리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직원 일동의 성명서가 나온 것은 저는 처음 봤고요.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서 공개가 전날에 언론에 유출이 됐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사건을 좀 다시 들여다보실 용기가 있는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